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정규 2집 컴백을 앞두고 설레는 시사회를 하려고 모였잖아요. 네. 떨립니다. 네, 굉장히 떨리는데 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 뮤직비디오를 다 같이 네. 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처음 보는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네. 보고 싶어요. 바로 오늘... 볼까요? 아, 일단 보면서 얘기하죠.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렛츠고. 가자. 아, 안무로 시작하는구나. 아, 미녀의 발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오, 저 도미 너무 멋있다. CG가 들어간 걸 처음 보는 거니까 신기하다. 현장에서 아, 이렇게 막히네. 없었으니까. 와, 몸 너무 좋다. 진짜. 야, 옷 너무 안 추웠어? 이날 좀 추웠는데. 아니, 옷을 주다가 말더라고. 오, 당구! 칠 줄 모르잖아. 저희 처음 배웠어요. 잘 치는데? 오, 박병지! 오. 와우. 아, 이게 CG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멋있다. 오, 우와! 도미노? 우와! 아, 이렇게 하려고 여기가 그 티저에 나갔던 거구나. 티저에 도미노 안 나갔잖아. 도미노 안 나갔고 춤추는 거. 오, 뭐? 아! 아! 가신 거 아니야? 오, 아, 우리 멋있다. 모델 같다. 오! 아, 조각해서 만든 게 저 조각상이야? 아, 조각하고 있지.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걸? 에이. 오, 오, 예. 오, 오, 왜 울어? Don't cry. 와, 아 여기서 들어가는구나. 진짜 다 지워버렸네. 너 더 테이블 때도 있지 않았나? 부수는 거? 난 자꾸 부시더라고. 그러니까. 오. 멋있다. 아, 저거 도미노 나였구나. 오, 살랑살랑. 오, 오. 저 춤 멋있어. 저 춤 내가 멋있지. 와. 너 멋있지. 오,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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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숨 찼겠네. 많이 뛰었어. 민기 윙크 안 나서 아쉽다. 여기 여기 아 이렇게 나왔었어. 오. 아 도미노. 오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지막도 도미노로 이렇게 뉴이스트 로고가 나오네요. 이제 CG가 들어간 걸 보니까. 새롭네. 그치. 맞아. 사실 찍을 때는 어? 무슨 CD가 들어갈까? 약간 이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그리고 좀 의문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편집해서 어떻게 만들까라는 좀 그치. 의문이 있었는데 잘 나왔다. 완성본을 보니까 마음이 또 한시름 놓이네요. 예쁘게 잘 나온 뭐, 것 같아. 뮤비 찍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나는 아까 보면 달리는 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꽤 많이 뛰었단 말이죠. 몇 번 뛰었어요? 한 열 몇 번 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카메라 속도 맞추고 뛰고 막 하다가 굉장히 찡그리는 표정을 원하셨는데 안 나왔어. 아, 나는 찡그린다고 찡그렸는데 이게 또 뛰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네. 보자. 어? 그렇게 찡그렸어. 네. 그렇지 않은데 안 듣겠네 확실히. 하여튼 그래서 네.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 뮤직비디오도 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우와. 네. 네. 여기 앞에 보면 이게 맞아요. 네.
러브들이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래요. 이거를 직접 저희가 네. 읽어주면 멤버들한테 읽어주면서 네. 칭찬을 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해봅시다. 로맨틱하게 읽어야죠. 네. 저 그러면 눈 네. 보면서 읽어드리죠. 정성을 아. 다해서. 네. 랭 것부터 갈까? 랭 것? 그러네. 랭 먼저 갈게요. 명불허전 Born This Rap. 로켓 로켓은 민기 그 자체인 것 같아. 아트다 아트. 우리 랭 잘생겼다. 만화책을 왜 보나요? 여기 만화 주인공이 살아있는데. 아 좋습니다. 다음은 제 겁니다. 진짜. 네. 오 이런 분위기로. 네. 오케이 오케이. 나부터인가요? 네. 미안아. 힘이 들 땐 잠깐 쉬어가자. 사랑해. 어? 언제까지 잘생겨질 거야? 미안아. 끝이야?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앉아 빨리. 빙강. 턱선에 배웠어. 와 미연아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고 노래가 참 좋네. 거기다 미연이 음색까지. 어떡하지? 왜 백호가 왜 이렇게 웃기지? 늘 기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종현이. 늘 행복만 주는 종현이. 최고다 김종현. 최고의 최고다. 칭찬이네요. 우리 종현이 멋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종현이 둥둥. 상큼하나. 끝이야? 아니 뒤쪽에서 제가 찌릿해가지고. 네. 종현이 둥둥 퍼포먼스 기대됩니다. 좋아 백고. 네 백고 할게요. 조각이 조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조각하는 조각의 첫 번째 작품은 백고 자신이라는 게 밝혀져. 아, 동호 안 착하네. 내 마음에 안 착. 와, 백호 뭐지? 노래 신인가? 다음에 니디 꼭 라이브 해주세요. 자, 아론, 뭐. 아론 형은 어. 질문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아론아, 항상 넌 빛나. 아론이 노래에 눈물이 나려고 하네. 노래 좋다. 가가론 영화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섹시. 오케이. 사랑한다 뉴이스트. 항상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맙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영원히 응원할게. 사랑해. 멤버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또 한 번 입증하는 앨범인 듯.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희들은 잘 걸어왔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음악을 하고 있다고. 과거에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대신 전달하니까 약간 좀 쑥스러워. 네 쑥스러워서 그렇지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앨범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또 완성된 결과물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뿌듯하고 네, 또 맞아요. 러브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를 읽으니까 힘내서 네. 저희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맞아요. 그런 좋은 기분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로맨틱사이즈 앨범 정규 2집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타이틀곡인 인사이드 아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10곡 전부 다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뉴스 일렉트로 밴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로 없을 때 얼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녕. 안녕. 안녕.